혹시 어제 지하철이나 길 가다가요, 5명이 옷차림을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못할걸요? 안경을 썼는지, 어떤 모자를 썼는지, 어떤 가방을 뱉는지, 모를걸요? 남들은 신경 안 써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좀만 지나면 없어져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라고요. 하면 돼요. 두렵고 무섭죠? 기억 안 나요. 안 나. 왠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왜 가져왔냐면, 시작을 할 때 우린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야겠지만 또 이게 잘 될 거라는 확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시작할 때 그 확실성을 찾잖아. 근데 너무 확실성만 찾다 보면 그게 또 다른 위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확실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시작을 할 수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언제 확실해지지? 언제 완벽해지지? 그거는 진짜 절대로 완벽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확실성에 대해서 집착을 한대요. 저자는 말해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대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대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대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요,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요 과거에 사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갈 수 있을까요? 이미 했던 일만 해서는 새로운 뭔가를 할 수가 없겠죠.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봉을 올리겠어요? 확실성과 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커리어의 발전이 있을까요? 성공은요, 절대로 확실하지 않대요. 위험 부담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다. 인생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이들은요, 이 점을 잘 알고 있대요. 오히려 그 점을 환영하고 있대요.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루스펠트의 저 말을 생각해보면요,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추는 게 아니라요,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작의 기술이나 너무나 잘 맞는 구절이죠. 자꾸만 우리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해요. 확실성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를 쏘지도 못하는 거야. 뭐 빗맞추면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갔구나, 또 빗맞추면서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줬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발판을 삼고 올라가는 건데, 쏘지도 않으면서 바람을 알 수 있을까요? 쏘지도 않으면서 팔힘을 내가 얼마나 길러야 되는지 아닐까? 쏘지도 않으면서 거리를 잴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 위너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합니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다독일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도 있대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요, 가난뱅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대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을 가진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남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너무 남들 신경을 많이 쓰잖아. 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계속 돼. 야,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다면 나는 아마 어색해 보일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래요. 스스로를 한계로 밀어붙이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진짜 잠재력은 결코 날개를 펼치지 못할 거라고요. 사실 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기고 싶다면 기꺼이 남의 심판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망설여져서는 안 된대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누군가는 당신을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바보이거나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남 눈치 많이 보잖아요.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혹시 어제 지하철이나 점심에 밥 먹으러 갔을 때나 길 가다가요 다섯 명이 옷차림을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완벽하게? 못할걸요? 안경을 썼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어떤 모자를 썼는지 어떤 가방을 뱉는지 모를걸요? 남들은 신경 안 써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좀만 지나면 없어져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긍정적인 나의 위너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라고요. 하면 돼. 두렵고 무섭죠? 기억 안 나요. 안 나. 절대 안 나. 왠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요. 나에게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의 기술이란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자신과의 대화를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가 참 좋았어요. 그 부분부터 소문부터 이미 끝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점 관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부정적인 거에 서로 잡히지 말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